네. 사장님, 원단 납품 계약을 취소하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,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이에요. 위약금을 주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이 원단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운송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이에요. 여보세요? 사장님, 사장님! 아니, 원단 납품 계약을 취소한다고요?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누군가 중간에서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요. 세현 씨! 오세현 씨! 또 누가 도대체? 가만 안 둘 거야, 진짜. 어떡해요. 넌 날 죽이려 했어. 난 널 그걸로 평생 올가맬 거야. 믿지 마. 네 돈, 네 인생 다 내 거라는 거. 이번 전에 30억 해결해. 경고야. 장명한 치려면 세연이하고 적을 져서는 안 돼.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. 이 실장도 적으로 돌려선 안 되고. 알았지? 원단을 가지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? 수작? 너 나한테 수작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될 텐데. 홍세연, 너 생각보다 무디고 눈치 없네. 장명환이 니들 도청하는 거 운송 팀원들이 알게끔 일부러 흘려준 게 나야. 네가 던진 미끼 장명환이 덥석 물게끔 등을 민 것도 나고. 내가 판을 깔아줘서 네가 장명환을 한방 먹일 수 있었던 거라고. 그래? 지금 장명환이 운송 프로젝트에 사용될 원단을 빼돌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내게 요구하고 있어. 내가 돈을 주면 넌 원단을 뺏기고 운송 프로젝트는 중단되겠지. 그렇게 되는 동안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? 홍세연, 나하고 힘을 합쳐서 장명환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하면 난 장명환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. 네가 날 그냥 도와줄 리가 없어. 원하는 게 뭐야? 운송 프로젝트 확실히 성공시키는 거. 넌 디자인은 잘하지만 경영, 마케팅, 홍보 나머지 능력은 한심 그 자체라는 거 스스로 잘 알 텐데. 읽어봐.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획서인지. 운송 프로젝트 핵심 인력 사차순 구사라. 디자이너로선 쓸만한데 너랑 별반 다를 거 없어. 내 도움 없이 넌 장명환을 이길 수가 없어.